울지마 울지마 진짜 내가 울고 싶다 당신 정체가 뭐죠? 육아 SOS를 치면 달려온다 나는요 육아 슈퍼맨 육아 슈퍼맨 당신의 힘을 보여줘요 육아 휴직 내고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빠 되기 너무 힘들어요 걱정 마 육아 슈퍼맨이 해결해주지 시흥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놀이 프로그램 플레이스타트 시흥을 추천하지 마침 10월부터 내 자녀를 위한 첫 번째 놀이교육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는데 집에서 아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법 생활 도구를 활용해 노는 법 소리나는 방석 등을 이용해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플레이꾸러미 활용법까지 알려준다니 그리 네버엔딩 꼭! 시흥 홈페이지 평생 학습 포탈에서 신청해보거나 저기요 아무리 지금은 제가 초보 아빠라도 욕심 많은 아빠라고요 옆집 영숙이네는 말문 트이면서 영어부터 가르친다는데 아이 미래 생각하며 노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게 영... 뭐라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 아이들이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모르나? 아이들은 노래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배우며 팀으로 화합해 인내와 위험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놀이는 아이들의 본능이자 권리야 그걸 이미 시흥에서 딱 알아차리고 아동을 위한 숨쉬는 놀이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 시흥 부모 맞아? 숨쉬는 놀이터요? 아니 뭐 놀이터가 숨을 쉰다는 말인가요? 일명 공공형 실내 놀이터라고 살아있는 놀이터란 말이지 클라이밍, 스케이트하기, VR 등 아이들의 창작력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가득해서 아이들은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모들은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 아 그래도 우리 때는 이 흙도 좀 만지면 뛰어놀았는데 요즘은 실내에서도 놀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시흥 놀이정책 플레이스타트에는 한계가 없다 매월 단 하루 공원이나 골목,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는 깜짝 팝업 놀이터도 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놀이월드가 펼쳐지더라도 놀라지 마 팝업 놀이터까지? 아니 이거 시흥 이거 완전히 어린이들의 천국이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놀 시간도 없을 텐데 어릴 때 많이 놀아야겠죠? 무슨 청소년은 청소년만의 노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청소년이 직접 숨쉬는 놀이터를 운영해보거나 팝업 놀이터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맞춤형 놀이정책 청소년 플레이스타터 양성 과정도 있는데? 와 시흥 사는 아이들 청소년 진짜 좋겠다 놀거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라떼도 지금처럼 창의적인 놀이가 많았다면 지금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요? 나도 참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청승 그만 떨고 왜 플레이스타트가 생애 주기별 놀이 프로그램이겠어? 어른을 위한 놀이도 있으니까! 연구에 관심 있는 시흥 시민이라면 대본 작성, 낭독극 공연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어른 놀이 프로젝트 낭독극장을 추천하지! 와... 아기부터 어린이, 청소년, 아니 아빠를 위한 놀이까지? 아니 진짜 이 모든 연령이 일상에서 각자의 놀이를 즐길 수 있잖아? 아... 우리 아버지도 이런 놀이를 진작에 즐기셨다면 좋았을 것을... 어허 이 사람 이거... 벌써 되냐! 누가 슈퍼맨이 한 말 벌써 잊었나? 플레이스타트는 생애주기별 놀이정책이라고 설마 어르신을 위한 놀이도 있다는 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무슨 소리! 시흥에 떡하니 있다고!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잔뜩! 신체활동, 요리, 제빵, 감정오일 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어르신을 위한 노래를 평생 즐길 수가 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랑 아들이랑 나랑 우리 삼부자 시흥에서 한번 창의적으로 놀아보자 이곳은 롯가 아닌 시흥 놀이 월드 우리 삼부자를 흥나게 만들어줄 플레이스타트 어디서 신청하면 되죠? 플레이스타트 시흥에 관해 궁금하다면 시흥시청 건강도식과 건강문화팀으로 전화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도 플레이스타트 시흥으로 건강하고 똑똑하고 감성적인 아이로 자라다오 가자 아들아